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햇살도 좋은 드림걸스가 유난히 기분 좋은 날이었습니다. 5월은 푸르구나 드림걸스 잘한다. 5월은 어린이날 드림걸스 제발. 진짜 안 맞다. 다 다른 노래 부르셨어요. 네. 처음에 부르다가 무궁으로 변해요. 오늘 이제 우리 5월이에요. 5월 하면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 어린이날! 아 귀여워. 현장이 어린이 몇 짤? 왜 저러는 거예요? 귀엽잖아요. 여분이 아직도 정리 안 돼. 여분이는 무슨 날이 떠올라요? 아니 5월은 가족들이 생각나고 우리 아기들이 생각나고 맞아요. 또 선생님들 맞아요. 또 선생님들. 고마우신 분들이 많이 생각나는 달이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마음을 전하는 달. 좀 있어 보였어요? 좀 잘한다. 이제 뭐 이쯤 되면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오네. 주제 그러니까요. 굉장히 네, 주제가 맞습니다. 드림드림 네, 5월 네. 저희 주제 뭔지 보시죠. 요호! 가슴 속에 품은 꿈이나 도전을 뜻하는 버킷리스트. 드림걸스가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를 이뤄드립니다. 저희가 도전할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마음 전하기입니다. 마음 전하기. 마음을 전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오늘 촬영은 여기서 끝! 안녕! 네, 뭐 진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왜 상자? 왜 상자? 뭐야? 저희 선물이에요? 마음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전해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독님들이 먼저 마음을 전해주시네요. 아, 진짜. 뭐가 이렇게 되고? 뭐야, 이렇게. 왜 이렇게 안에 마음을 넣으라는 거예요, 빈 상자네요. 지금? 빈 상자네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독님? 아니 여기 뭐지, 뭐가 뭐지? 편지지랑 이렇게 야. 선물하는 거 있어요. 우와! 뭐야? 아, 우리가 이걸 채워가지고 이 상자를 채워야 되는 거야 지금 오늘? 네네. 오늘 버킷리스트가 제 마음 전하기잖아요. 네. 왜 사람들이 이걸 버킷리스트로 잡았을까요? 가까이 있는 소중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마음을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서 좀 기회를 잡아서 나의 진짜 마음이 이렇다라는 걸 좀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또 만남의 기회도 적어지고 어떻게 마음을 전할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버킷리스트가 되지 않았을까. 마음을 전하는 게. 마음을 전하려면 어떤 선물을 하면 좋을까요? 그 사람이 평소에 필요할 만한 것들? 전 조금 의미 있는 거. 뭐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그래도 엄청 의미가 담긴 그런 선물이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뭐 선물을 채워줄 방법은 있잖아요, 그죠, 감독님? 믿고 가면 되는 거죠? 네네. 선물값은 사비로. 편지 쓰자! 편지 쓰자! 아무래도 편지가 좋죠. 마음 전하는 것만큼 좋은 게 편지만큼 그렇게 좋은 게 없어.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써볼게요, 저희. 꾹꾹 마음을 담아가지고. 맞아요. 따지죠. 우리는 드림가스! 제발 편지 쓰러 가자. 마음을 담자. 마음 전하기 첫 번째는 편지 쓰기군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아주 듬직한 분이 계시죠? 저는 아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 누구시죠? 느낌이 좀 와요? 어때요? 와, 우리 지금 뜨거운 눈빛으로 지켜보고 계시는데 네. 너무 어색하게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네, 뭐 이름 누구 있어요? 연출하고 있었죠.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네. 저는 너무 많이 뵈가지고. 네. 네, 몇 년 전이었죠. SNS계를 뜨겁게 달군 인물로 만났었는데요. 긴 글을 짧고 재치 있게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줬던 SNS 작가이자 오늘의 버킷리스터 전대진 작가님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편지를 쓰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옆에도 좀 도와주실 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모셨어요. 아, 진짜요? 왜 저희 못 믿으시는 거예요? 산문을 쓰나요? 왜 편지에? 편지인데 저희 글빨 좀 있거든요? 저는 감정 충만이에요, 감독님. 진짜 너무하시네. 우리 지금 정말 히트를 맡으러 보시네. 네. 아, 뭔가 약간 조카들 그 방학 숙제 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아, 그 정도라고 우리가? 일단 뭔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현재 수준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사람 있잖아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네. 그 사람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드림걸스 장문 실력 기대됩니다. 네, 기대해 주시지요. 왜 나를 째려봐? 너 진짜 삼행시가 은근히 어렵거든요. 맞아요. 네. 또 언니 이름 떠올리면서 또 삼행시를 고백하려고 기발한 한다, 재치가 또. 필요합니다.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놈의 인기. 아, 고민되네. 누구를 떠올릴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언니의 이름으로 삼행시라니. 언니 없잖아요. 갑자기 가자. 언니 뼈를 때리네 저렇게. 나를 사랑해 준 사람 없으면 내가 사랑한 사람 나는. 자, 가장 삼행시니까. 갑자기 배고픈데? 머리 쓰니까 배고파요. 그냥 배고픈 거 아니에요? 네, 배고프죠. 아니요. 아니요. 우리 지금 한 5분도 안 지난 것 같아요, 언니. 무슨 소리 해요? 미안합니다. 처음엔 삼행시니까 조금 쉽고 가볍게 써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뭔가 상대방을 생각하며 쓰니까 더 잘하고 싶고 욕심도 나더라고요. 안 되겠어. 지정을 하는 건 아니야. 시선이 더러지 않으다고. 이야, 거의 뭐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지금. 아, 귀여워. 뭐 신춘문예 등장하세요? 그러면은 우리 순서대로 나리 씨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한번 고뇌했어요. 네. 해볼까요? 네. 자, 사랑하는 사람. 누굴까요? 자기의 자기의. 나를 사랑하자. 자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표. 표현해 주세요. 나. 나에게. 리. 네가 좋다기. 네가 참 좋아. 짠짠짠. 나한테 고백만 좀 해줘. 누구든 저 다 받아줄 수 있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릉따릉 연락주세요. 10점 만점에 몇 점? 네, 10점 만점에 자 넘어가 볼까요? 현정이 갈게요. 차마 점수를 못 매기는 네. 거죠? 네. 저는 나리 언니와 영은 언니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와, 감동이잖아. 하나, 둘, 셋. 표. 표정 좋고. 나. 나이 좋고. 리. 이제 시작 가자. 때리면 여러 번 때려요, 계속. 보냈다. 시집을 보냈네. 날 보냈네요, 오케이. 자, 자 장량은? 장량아야? 영! 영훈아. 은! 언제 나랑 한번 만나자. 둘의 사랑. 아니, 저는 너무 저희 세 명끼리 러브라인인 것 같아서. 손을 떠올렸어, 우리? 저는 그래서. 뭐야? 정대진 사회생활 할 줄 아는 양반입니다. 이 사회생활 잘해요, 영훈이가. 자, 언제 드릴게요? 전! 전! 전 오늘 작가님을 보고 딱 느낌이 왔어요. 뭔가 대작이 탄생할 것 같아요. 떨려요. 대. 대구 여자 어떠세요? 어떡해! 뭐야? 빨리빨리 진, 진. 진! 진지하게 우리 나리 언니 어때요? 진지하게 우리 나리 언니 어때요? 나리 언니 어때요? 저랑 이어주려고 지금. 아, 김샜네요, 정말. 일단 지금 삼행시로 이제 글을 보셨는데 네. 저희가 좀 마음을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꼭 글이 길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말을 잘하는 것도 말이 길다고 해서 말을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심이 느껴지면서도 짧게 적으면 돼요, 여러분. 진심이 네. 느껴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맞습니다. 네. 이제 한번. 소중한 사람들에게 한번 글을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 정말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편지를 쓸 시간입니다. 그런데 막상 편지를 쓰려니까 뭐부터 써야 할지 진짜 고민이 됐습니다. 편지 쓸 때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제일 모르겠죠. 네. 뭐든지 그래요. 시작이 제일 어려워요. 자, 글 쓰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항상 글을 멋있게 적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시작이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요. 근데 그냥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앞에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아, 앞에 그 대상이 있다고 네. 생각을 하고 그 대상이 일단. 있다고 생각하고 무슨 말을 건네고 싶어요? 진짜 너무 찾아뵙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찾아뵐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저희 영상 편지로 하겠습니다. 네. 글은 어렵고 영상 편지 네. 너무 현정이 잘하는데요. 맞아요. 여기 이게 비결이에요. 영상 편지잖아요. 앞에 영상을 빼버려요. 여러분들이 말한 거를 그대로 글로 옮기면 돼요. 방금 말했는 거 있죠? 그것만 적어도 벌써 몇 줄이에요. 맞네. 너무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글도 말도 언어잖아요. 글을 쓰는 거는 우리가 평소에 글 쓸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사실. 그런데 말은 하고 살아야 돼요. 무언수행을 하는 게 아니면은 말을 하는 거를 그대로 글로 옮긴다고 생각하고 써보세요. 그러면 훨씬 쉬울 거예요. 알겠습니다. 말하듯이 글을 써라. 네. 영훈이 얼마 만에 편지 쓰는 거야? 편지 써본 지가 꽤 오래됐죠. 뭔가 편지
저도 어릴 땐 편지 많이 썼던 것 같은데 편지 안 쓴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저도요. 그래서 편지를 쓰는 내내 좀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진짜. 저는 언제 쓴지 기억도 안 나요. 그러니까요. 오래됐어요. 뭔가 울컥하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쓰다가. 아, 사실 저는 말로 좀 잘 표현하는 스타일이라가지고 뭐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해서 편지도 뭐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또 글로 쓰는 건 전혀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이게 계속 울컥울컥 올라오는 것도 있고 감정의 소용돌이에 좀 휘말렸습니다. 세상의 속도에 맞춰 마음을 전하는 방법도 쉽고 빨라졌죠. 하지만 손으로 천천히 편지를 쓰다 보면 짧은 메시지와는 다른 깊은 마음이 담깁니다. 편지를 쓰는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진짜. 이렇게 첫 번째 마음 담기도 완료했어요. 편지를 쓰면서 그때의 저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분과 있었던 일들, 시간들, 추억들, 그때의 그 분위기로 돌아가면서 마음이 진짜 많이 따뜻해졌던 것 같아요. 편지는 뭘까요? 눈에 보이는 마음씨가 눈에 보이는 글씨로 보여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편지는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그 순간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정말 소중한 선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작가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진심을 많이 담았습니다. 맞아요. 많이 배우고 갑니다. 네. 네. 작가님 파이팅! 파이팅! 네. 자, 이번에 또 어떤 방법으로 마음을 전할까요? 네. 편지 썼잖아요. 그리고 뭐 채우라 그랬잖아요, 상자를. 정성을 채우라네요. 그러니까요. 언니들은 어떤 걸 받았을 때 기분이 좋으세요? 나님 솔직해요. 그럼 솔직해. 아유, 근데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는 선물이면 어떤 거든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핸드메이드 수제로 하는 자기가 직접 뭐 재료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든 괜찮잖아요, 사실. 요리를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죠. 저는 그 선물 받았을 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쿠키나 빵 같은 거 있잖아요. 쿠키. 진짜 딱 받으면은 이 사람이 날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에 되게 맛있게 먹게 되더라고요. 직접 만든 음식 네. 괜찮고 일단. 그렇죠. 오늘 너무 재밌겠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막 이렇게 만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니까 기대가 되나. 그러니까 어떤 걸 만들까요? 어떤 걸 해보지?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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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감사합니다. 가봅시다. 맛있는 냄새. 여기. 벌써 맛있는 냄새 나요. 달콤하고 고소한 향이 가득한 공간, 드링걸스의 마음을 담은 두 번째 선물은 직접 만든 수제 쿠키입니다. 또 먹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달콤한 맛으로 마음을 전하는 장세빈 버킷리스터입니다. 야, 우리 선생님만큼 가게도 너무 아기자기하니 예뻐요. 맞아요, 너무 예뻐요. 너무 감사해요. 귀여워, 진짜. 귀여우세요. 아니, 저희가 지금 뒤쪽에 네. 보면은 여기 있는 이 쿠키를 저희가 직접 만든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직접 다 만드실 거예요. 저희 가게 매장에 오시는 분들께서는 전부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이제 어머니 생신 때 선물로 만들러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남자친구분, 여자친구분 생일, 기념일 때 항상 찾아주시는 데이트 코스이시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마음 전하기 완전 잘 실천하실 수 있어요. 너무 잘한다, 우리 저희가 사연 많은 여자들이에요. 사연을 안고 왔습니다. 맞습니다. 마음을 좀 전하고 싶어요. 네. 자, 이제 마음을 달달하게 구워볼까요? 소희가 오늘 어떤 거 하는 거예요? 저희는 오늘 스모 쿠키랑 미니 큐브 파운드 케이크를 만들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앞에 있는 핸드믹서 잡아주실 거예요. 네네네. 오, 움직여. 어떻게 해? 어떻게 했어? 핸드믹서 굉장히 세게 돌아갑니다. 어머. 굉장히 세게 돌아갑니다. 빠지셨네요. 처음 만져봐서. 아니 어떻게 흘린 거야? 시작부터 저렇게요? 그러니까요.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죄송해요. 네, 시작부터 아슬아슬한 드림걸스 이대로 괜찮을까요? 다음 주 상대에 대한 마음을 담은 다양한 선물을 준비한 드림걸스. 달달한 마음에 이어 사랑과 정성을 담은 선물까지 차곡차곡 담아봤는데요. 과연 드림걸스의 마음을 전할 이들은 누구일지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